두둔 아뜬 둔두둔 아. 잘 와가지고 있었는데 27 괜찮다 시작이 좋아 아니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다이어트인 거 알죠? 지금 김밥을 먹어야 했거든요? 아 진짜 이거 지혜사랑 채널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 이거 어디 가서 진짜 못 들으세요. 오늘 탄수화물을 절제하려다가 이 터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인생이 그렇게 안 먹으려고 하는 일정 중에 또 갑자기 잡히는 일정이라는 게 또 있잖아. 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난 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 나가서 이제 탄수화물 최대한 안 먹으면 되는데 밥이나 쌀, 밀가루 안 먹고 정말 고기 뭐 두 점? 요 정도 집어 먹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팅을 하고 왔는데 소개팅이 지금 너무 망해가지고 에? 소개팅을 그냥 씹어 말아 드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너무 헛헛한 거야. 소개팅을 망했는데 지금 탄수화물을 안 먹고 다이어트? 아니 할 수는 있겠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김밥집을 들어왔어요. 참치김밥 한 줄만 싸주세요. 나도 모르게 진짜 이게 주님한테 말하듯이 참치김밥 한 줄만 싸주세요. 예 사장님 예 포장할게요. 예 젓가락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한 거야. 난 진짜 내가 한 짓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어. 내가 한 짓이라고 진짜 나는 믿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사왔다? 인간미의 유튜버 이런 걸 항상 보여드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있는 그대로 거짓은 없어요. 뭐 삭제 없어요. 뭐 삭제야 소개팅이 망했는데 지금 내가 먹어야겠다니까 진짜로? 지금 라면 안 끓인 거를 진짜 다행인 줄 아세요 진짜 여러분. 김밥은 좀 먹을게요. 약간 위로해줄 수 있는 거 김밥밖에 없어 나를.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저도 기대감에 열심히 하고 싶었다고요. 아 맛있네. 먹고 살자고 한 진짜 다 먹어야지 뭐.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개팅 망한 날은 다이어트 못해요. 미안한데. 도대체 누구랑 만나서 연애를 하고 누구랑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냐 진짜. 힘들어 죽겠네. 다들 짝이 있는데 내 짝은 어디 있는 거니? 어디 있는 거니? 좀 나타나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오늘부터 정말 탄수화물 없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갗을 또 내놓는 여름 시즌가 왔기 때문에 또 한번 이렇게 또 뒤집어지게 한번 이제 또 식생활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첫 끼 닭가슴살 아임닭의 한입 가득 스팀 닭가슴살 요거를 제가 상추 쌈에다가 약간 보쌈 쌈 싸먹듯이 마늘 이렇게 해가지고 100g이거든요? 근데 여기 단백질이 22g 들어있대요. 살짝만 이렇게 뜯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50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진짜 건강식으로 먹겠어. 상추에 그냥 요 닭가슴살 한 패 올리고 마늘이랑 고추장 좀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 쌈밥처럼. 여기에 두부 3분의 1 정도? 이게 마늘에 이제 고추장만 얹어줘도 되게 색다른 그런 다이어트가 완성이 돼서 엄청 촉촉해. 상추를 두 장 싸세요. 그래야 포만감. 상추는 겁나 많으니까 원래 야채는 살 안 찌는 거 알죠? 절대 안 쪄. 야채 아무리 3kg 먹어봐 살이 찌나. 그런 일은 없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 살짝 오이 소백스 같이 먹을게요. 제가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고 했지 뭐 딴 걸 안 먹는다고는 안 했었잖아요. 오이 소백이는 영양소 이제 구성을 위해서 채워넣는 야채 느낌으로 네, 먹는 거고요. 별다른 뜻은 없으세요. 네. 너무 익었는데 맛있어. 원래 김치 뚱뚱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김치를 진짜 좋아해요. 김치 없이 못 살아. 두부에 오이소백스 다이어트 단백질. 젓가락을 또 짝짝이로 가져왔네. 또 마음이 급했나봐. 아 오늘 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날이에요 여러분. 편집해야 되는데
아, 기분이 살짝 꿀꿀해가지고 그럴 때 있으시죠 여러분도? 저도요. 기분이 항상 어떻게 좋기만 하겠어요. 꿀꿀한 날도 있고 잘 안 풀리는 날도 있는 거죠. 몇 장을 까는지 모르겠는데 4장인가요? 5장인가요? 짜란! 아, 파당 맛을 한 봉지 더 좀 데워봤어요. 왜냐면은 사실 한 봉지 100g으로는 배가 차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진짜 약간 밑 초록색. 진짜 파가 보여. 파 향이 나는구나. 신기해. 맛있다. 파당은 또 새로운 느낌이야. 여러분, 새로운 하루의 시작. It's good morning, day day. 지혜사랑님이 day day. 오케이. 미쳤다. 너무 좋다. 행복했어. 너와의 시간. 내가 좋아하는 노래야. 1, 2, 3. It's for the way you look at me. We is very, very in. So, morning coffee.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방을 치우고 환기를 시키고 커피를 타요. 마셔요. 편집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우주 최강 유튜버의 삶. 내가 말하고도 좀 쑥스럽네. 저에게 4월 초부터 드라이기는 없으세요. 네. 무조건 선풍기죠. 뭐냐고요? 드라이기로 말리면 하루의 시작이 정말 화딱 지나거든요. 너무 덥고 여기 이제 떨어진 거를 요 제품, 요 제가 애용하는 또 이 무한양품 무한도전이라고 무인양품의 요 돌돌이로 여기를 싹 이제 청소해주면 상쾌 땅쾌 상쾌 통쾌 상통. 오늘 약간 이 치즈 맛을 먹고 싶어서 여러분, 이 치즈 맛이랑 불닭 맛이랑 이렇게 두 개를 넣고 샐러드를 해 먹겠어요 여러분. 예쁘게 먹어야 살도 빠지는 게 아니겠냐고요. 별거 없어요. 그냥 상추 이렇게 뜯으세요. 한 2,000원어치를 구매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모께서 검은 봉다리에다가 한 솥을 집어주셨어요. 이모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상추를 씻다 보니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치즈향이 싹 났어. 약간 맥너겟 같은 맛일 것 같아. 치즈가 약간 좀 부드럽고 느끼한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같은 팩으로 불닭. 뭐야. 맛있게. 약간 고소해. 치즈 맛이 엄청 심하게 난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고소한 그 치즈 향이 싹 나는 느낌? 약간 가지, 양념, 약간 찜 같은? 이렇게 가지를 좀 몇 개 얹어요. 여러분 샐러드 드레싱이 필요 없어. 왜냐면 어차피 닭가슴살이 약간 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샐러드 드레싱을 뿌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일석이조지. 저염 플러스 그런 거지. 촉촉한 느낌이라서 뭔가 드레싱이나 뭐 이런 게 없어도 막 뻣뻣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저는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 다큐를 봐요. 건강을 지켜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걸 봐요. 저는 단 것도 진짜 좋아하는데 전 짠 것도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극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맵고 짜고 달고 이런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진짜 살 빼기 어려운 체질이라니까요. 간만 싱겁게 먹고 그렇게만 해도 살이 쭉쭉 빠져요. 그래 호르몬 시스템을 망가뜨려. 안 돼. 먹지 말자. 보면 알겠는데 먹을 때는 못 참겠다고. 과자를 어떻게 찾냐고요. 빵이랑
왜 또 춥냐고. 아, 진짜 날씨를 진짜 못 맞추나 봐. 아무래도 난 전제가 맞았어. 진짜 인터뷰 거부. 진짜 이런 생각을 해서 맛있게 먹을 생각을 했지? 2021년에 진짜 사 먹은 파스타랑 해 먹은 파스타 다 합쳐서 제일 맛있다. 인터뷰 거부. 2차 인터뷰 거부 사태. 말도 안 돼. 어, 지즈스. 이 닭가슴살이 왜 5년 연속 소비자 1위인지 알겠다. 너무 맛있거든.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고. 이거를 한 입에 마늘과 이거는 10분도 아니야. 5분. 진짜 5분 컷. 분위기 낼 때 와인 한 잔, 샴페인 한 잔. 솔직히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맥주. 그냥 맥주 한 캔 딱 들고 와가지고 혼자 딱 이거에다가 맥주 한 캔 딱 먹으면서 좋아하는 영화 막 섹스 앤 더 시티 or 제가 좋아하는 Devil Wears Prada 뭐 그런 거 막 이렇게 틀어놓고 딱 보면서 거기가 뉴욕이지 뭐 어디냐고. 그 뉴욕이에요 거기가. Unbelievable. 여기 제가 진짜 가고 싶은 술집인데 술 먹고 싶다. 오늘이 마지막 날 저녁이라서 참으려고 했는데 진짜 배가 너무 고파서 아 진짜 술집 탕수육 진짜 먹고 싶은데 닭가슴살 깐풍기 맛이라도 어떻게 해볼게요. 이렇게 먹을게요. 깐풍기 샐러드 느낌? 주세요. 그래도 난 성공했지. 작심 3일 다이어트 성공. 오늘은 탄수화물 좀 먹을게요.